먼저 물을 끓일 겁니다. 파스타 네. 면을 삶아야겠죠? 예. 자, 이게 좀 느리니까 먼저 인덕션을 켤게요. 저 물을 어느 정도 넣을까요? 물을요, 한 1리터 넣으시면 돼요. 1리터. 됐다. 자, 저희는 준비된 물을 넣을게요. 네. 이게 1.5리터니까 한 3분의 2 넣으면 될 것 같아요.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. 네네네. 파스타를 삶을 건데요. 여기다 네. 이제 소금을 좀 넣을까요? 아, 소금을? 네. 저희 소면이나 국수라고 부르는 소면 중면들은 네. 간이 돼 있어요. 예. 그래서 저희가 소면 요리는 되게 편안이고 맛있고 편한 이유가 간간해서인데 아. 파스타면엔 소금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. 그래서 간을 해주는 게 여러 가지로 맛도 그렇고 뭐 양념이랑 밸런스도 그렇고 좋습니다. 원래 물이랑 약간 이게 비율이 네. 1% 정도 들어가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? 그냥 쉽게 1리터에 네. 10g이거든요. 10g. 1리터에 10g이니까 한 요 정도? 사실 더 넣어야 되는데 요 정도만 해도 충분히 간이 될 것 같아요.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해볼까요? 잘 저어주시고 이렇게 냅두고요. 자, 일단은 아, 저 파스타 참 좋아하거든요. 아, 좋아하세요? 진짜 좋아해요. 네네네. 진짜 좋아해요. 와, 파스타 면이 주는 그 약간 기분 좋은 사치스러움이 있는 것 같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아무것도 아닌데 얘가 참 사람 기분 좋게 해요. 그리고 뭔가 예전부터 파스타면 뭔가 좀 특별한 날 먹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. 오이를 꺼낼게요. 오이. 네. 오이를 돌려깎기 할 거예요. 요즘 돌려깎기란 게 안 좋은 뜻으로 쓰이긴 하는데 이거는 그냥 돌려깎는 거. 네. 돌려깎기 아니고 돌려깎기예요. 아, 돌려깎기. 네.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 선생님께서 생각보다 투머치 토커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정신 잘 차려야 네. 돼요. 집중해야 거의 뭐 이야기 아저씨라고 보시면 네네네. 됩니다. 이야기 3촌으로 갈까요? 네. 어떻게 보러 갈까요? 아니요. 3등분 해주세요. 네. 3등분. 네. 3등분을 그냥. 네. 3등분. 이 꼬다리는 좀 없애주시고요. 네, 꼭지 빼고. 꼭지 빼고요. 예, 얼추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면 되고요. 네. 가운데만 쓸게요. 근데 워낙 또 이게 칼 손질도 잘하시니까요. 네. 칼 손질 이제 중요해요. 요리할 때 돌려가기, 자, 칼 손질을 하기 어려우면 요리가 좀 힘들어집니다. 아, 그냥 껍질 벗겨내면 되는 예, 껍질 건가요? 벗겨내는데 두껍게. 그래서 하다가 꺾고, 그리고 또 꺾고, 꺾으면서 나가면 돼요, 그냥. 와, 저는 사실 좀 어렵네요, 이거. 과일 깎듯이 가는 거죠? 손에 잡고 하세요. 저기, 세호 씨? 네? 이렇게 손에 잡고. 그냥 저는 못하겠어요. 과일 깎듯, 과일 깎듯. 못하시는 분을 위한 또 팁이 있어요, 여기. 저 못하겠어요, 잘. 어떻게? 채칼이 있죠, 그 슬라이서. 네. 아, 요거요? 여기 있죠. 예, 요 슬라이서가 네네. 집에 하나씩은 있으실 거예요. 네네네네. 요걸로 그냥 색깔 때문에 가운데 걸 안 쓰는 거거든요. 식감도 그렇고. 그래서 껍데기만 쓰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한 번씩 갈아주세요. 아, 네네네네. 요렇게. 세호 씨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. 그렇게 해서 껍질만 분리해주세요. 이 세 개 다 분리하면 될까요? 아니면? 아니요, 하나만. 하나만. 하나만 하시면 되고요. 그걸 다시 반을 쓸어서 겹쳐놓고 최대한 얇게 쓸어주세요. 얇게. 아, 껍질만 써요? 네. 안에 것까지 쓰면 물렁한 식감 때문에. 근데 뭐 오이 좋아하시면 그냥 옆으로 이렇게 쓸어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해셔도 상관이 없어요. 그대로 옆으로 해도. 칼질 솜씨가 와. 네, 대박이신 것 같네요. 네, 다릅니다, 진짜. 다릅니다. 이걸 한번 해봤어요. 자, 요거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.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게 보기에도 좋고 식감도 좋다는 거. 요리의 완성은 식감이거든요. 네. 자, 그래서 좀 넓은 접시를 하나 꺼내서. 잘하시네요, 기현 씨. 예.